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과 착한 양심,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예,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을까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이제 그 목사 안수식, 예, 뭐 혹은 사제 소품식, 그가 이제 직분을 맡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거기에서 권면, 즉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직분을 맡는 암트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 믿음의 대표단수, 기억나세요? 우리는 대표단수다, 그죠? 세상이 몇 프로나 좋아졌느냐 그런 거 가지고 비관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니고, 세상이 99%가 오염됐어도 우리는 생명의 백신을 가진 대표단수다, 그런 거죠? 예, 그래야 이 디모데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혼자 바르면 뭐해, 세상 다 썩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대표단수죠. 바울사도는 그 대표단수, 바닷가에 등대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의 대표단수인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맥락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 말이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갇혀서 붙여 읽으면 여러분이 좀 어렵겠죠? 예, 그래도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와, IQ가 도대체 얼마예요? 200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 뭔지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원고를 혹시 보신 거예요? 야, 무슨 사람들이야. 선한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싸움을 여러분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싸움 중에서도 꽤 괜찮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싸움. 싸움이라는 게 편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얻어맞고 다치기도 할 텐데, 꽤 괜찮은 싸움이란 뭘까요? 마지막에 손해 안 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지 않는 거야. 그죠? 예. 말싸움 했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쟤는 말을 너무 잘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쟤가 졌대. You win. 그랬어. 이상한데? 놀리는 거야? 아니야. 네가 이겼어. 꽤 괜찮은 싸움이죠. 그죠? 예. 나를 막 궁지에 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발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죠. 뭐냐면 너무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지 않다는 거. 악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괴로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잘 싸운 게 문제가 아니야. 잘 싸웠는데 마지막엔 다 잃어버렸어. 결국 졌어.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럼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나쁜 싸움, 괴로운 싸움, 악한 싸움이죠. 예. 그런 싸움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어차피 다 잃어버리고 괴롭고 다 빼앗기고 져버릴 거를 왜 싸워요? 그렇죠? 그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악한 싸움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란 뭘까요? 그 목적이 사랑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부부 싸움은 사랑 싸움인가요? 부부 싸움은 사랑 싸움이에요? 예, 굉장히 표정이 복잡해지고 두 사람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의례적인 멘트를 하자니 옆에 바로 있고 지금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니고 대부분 부부 싸움은 물론 우리가 뭐 사랑 싸움, 칼로 불백 여러 가지 얘기하긴 하는데 예, 부부 싸움의 대다수는 감정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감정 싸움인데 그 대상이 누군가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제자반한 기수에게 뭐 부부간의 약간의 어떤 뭐 언쟁, 트러블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조언한 그 원칙 몇 가지 이따가 잠깐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일 사람인데 그 사람과 싸운다는 건 뭘까요? 왜 싸우죠?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감정을.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 아닙니다. 환풍기 돌아가요 이제? 예, 금방 시원해질 거예요 여러분. 설교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예. 감정을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감정을 쏟아놔야 되기 때문에 쏟아넣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쏟아넣는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쏟아놓으면 그것은 금방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감정을 쏟아놓는 일에는. 그리고 자꾸 나쁜 마음들을, 즉 피해의식을, 열등감을, 좌절감을, 원망을, 분노를 자꾸 일으키면서 그 감정은 점점 악화돼요. 그죠? 예, 여러분 나쁜 감정이 한번 확 쏟아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점점 옅어지면서 승화되면서 갑자기 수목원에 온 것과 같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던가요? 그런 일 없죠. 그런 일 없어요. 아주 마음이 지옥 같아지면서 그냥 한 번에 쫑을 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북북북북 하다가 그죠? 예. 그리고 나면 또 증상이 뭐예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을 시작했더라 하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지? 둘이 막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어?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넘어가. 뭐 때문에 감정이 촉발됐는지를 서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감정만이 남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왜 술을 먹었느냐고. 글쎄, 잊어버렸어요. 뭔가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남은 문제는 뭐예요? 그가 중독되었다는 사실만 남아요. 그래서 모든 피폐한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망가뜨리고 끝을 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나쁜 싸움이에요. 나쁜 싸움. 아주 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감정에게 물어봐요. 감정에게 물어봐.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네. 너 왜 내 안에서 나타났니? 감정. 왜 그랬어? 그랬더니 감정은 충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쏟아놓고 나니까 너무 미워지는 거야. 너무 미워져. 심지어는 자식도 너무 미워져. 자식은 그래도 다시 돌아가겠죠? 네. 부부는 잘 안 돌아가요.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감정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차라리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행위와 그 표정과 그 말투는 나는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내 기분 풀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분 풀어지지 않고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언제 그 감정이 소환될지 내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인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우나 고우나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제일 나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못할 짓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이득 보는 사람이 없어요. 패배자밖에 없어요. 손해밖에 없다고요. 예. 그리고 돌이키지도 못해. 근데 그걸 왜 하느냐고요? 디아스포라 교회들, 우리도 디아스포라 교회죠? 예. 고향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공동체를 디아스포라 교회는 갈등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예외적이에요. 예, 갈등이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죠? 저 오늘 좀 더웠어요. 그건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도 좀 있어요. 예, 저는 뭐 오늘 간식 떨어져서 못 먹었는데 그런 얘기 있지만 그건 갈등이 아니에요. 간식 못 먹은 거지. 저는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건 갈등이 아니에요. 사역이 진짜 많은 거지. 우리 교회는 예외적인데 대부분 보면 갈등들이 있는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들을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들도 이 가족 간의 갈등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펼쳐놓고 보면요. 이유가 없어. 갑자기 천만 원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그죠? 누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냥 감정이 촉발된 거예요. 감정이. 그 옛날에 여러분이 그 예화로 들으셨잖아요. 피아노를 강단에 여기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로 장로님 둘이 싸웠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만났는데 그때 당신이 올리자고 했나? 내가 올리자고 했나? 서로 기억을 못해요. 어? 당신이 올리자고 안 했어?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싸웠다는 건 분명히 기억나고 그때 당신이 무지 싸가지 없었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왜 그랬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 아니었으리라도 싸웠을 거예요. 그죠? 포크를 놓을까 젓가락을 놓을까 하는 거 가지고도 아마 싸웠을 거야. 아이 뭐야 요즘 촌스럽게 포크지. 그러니까 왜 젓가락은 안 돼? 어? 그래 우리 집은 젓가락 먹고 살았다. 왜? 이 사람 봐 어디다 대고 지금 교양몰 교양몰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 학벌 얘기 잘했네.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고 나니까 감정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적이 있어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감정만이 있는 싸움. 그게 도대체 뭐냐고.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감정은 자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자아를 지배하는 건 죄죠. 죄가 나의 자아를 붙들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악한 싸움으로 몰아넣는 거죠.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려드는데 말려들고 나면 갑자기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지옥의 싸움을 해보세요. 그런 지옥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게 착하고 좋았고 순했던 사람인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도덕적 사회란 온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억울해하고 모든 사람이 조금씩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회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끝에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풍년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싸움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정에 휘말린다면 제일 긴 싸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으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거든요. 떼어놔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게 나의 감정과 내 안에 파고든 그것은 다른 거예요. 딱 분리시켜서 그냥 떼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붙잡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고생을 지나고 서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애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요 답이 없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나는 어떻게 했는데? 맞아요. 둘 다 공신이에요. 어려운 시절 다 겪고 자녀들 들쳐업고 뛰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 몸으로 견뎌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싸움은 답이 없어요. 선한 싸움이란 뭘까요? 감정이 동원되지 않는 싸움이죠. 감정이 동원되지 않는 싸움이죠. 예, 누가 여러분에게 예, 아우 예수 믿는 것들 나는 싫어. 여러분이 거기에 감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유 없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건 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내가 공중 식당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한 게 저 사람에게 뭐 2차가 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을 저 사람이 죄의식을 줬어. 그럼 2차가 해요? 하여튼 요즘 이상한 말이 많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 난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숟가락 탁 놓고 나갔어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식당에만 들어가면 교수들이 밥 숟가락을 놓고 나갔대요. 아우 저 재수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해요. C.S. 루이스가 그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죄에게 나를 팔아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내어준다. 우리는 선한 싸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싸움 싸우지 말고요. 특히 감정이 동원되는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도 저도 다 일질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 판 하는 거지. 그러나 그때마다 인정하고 감정만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잘못한 것만 그냥 깨끗이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자존심 걸고 내 믿음도 걸고 내 직분도 걸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에 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모든 싸움을 추하고 악한 싸움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선한 싸움으로 싸울 수 있다고. 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선한 싸움으로 싸울 거야. 몸이 아픈 것은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이제 악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병은 온데 간데가 없고. 그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죠. 베데스다 목과에서 38년째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죽지 않고 2000년 전에 살아있다는 건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다녔으면 수입이 엄청났을 거야. 내가 38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저주하고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장애가 조금씩 있죠?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격장애도 조금 있고요. 여러분보다 좀 낫지만 그래도 예. 인격장애도 좀 있고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뭐죠? 방패. 예? 성적이 그려진 방패. 그거 별거 다 막아요. 폭탄도 막고요. 예. 날라오는 버스도 막고 다 막아. 캡틴 아메리카. 제가 중학교 때 그거 봤으면 계속 아,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생각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요. 그런 생각 하냐? 안 하냐? 나이 안 맞게. 네.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큰 방어무기,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죠. 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래요. 아마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아마 반대 진영에 쓴 것 같아요. 바울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대요. 믿음은 방어무기인데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악한 싸움의 시험으로부터 믿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은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길이 없어지는 거야. 왜 버렸을까요? 믿음은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버리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버렸다는 건 뭐냐면 자진 투항했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왜 투항했을까요? 적은 누군데요? 적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세력이에요.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 하나님 믿어도 달라진 거 없어. 라고 우리를 자꾸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하는 거야. 야, 웃기지 마. 너는 위선자야. 웃기지 마.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을 버리면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답이 없고,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네. 믿음은 그냥 내가 감기 걸릴 때 낫게 해주세요 한 정도의 아스피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제 이유가 됐는데 그걸 내가 왜 버리느냐고요. 그건 뭐냐면 적군의 편에 내가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왜 동조했을까요? 정죄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아, 이게 잘못이야, 빨간불을 어겼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죄가 아니에요. 빨간불을 어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저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죠? 예. 재판관도 검사도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원칙이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시켰죠. 그런데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죄와 함께 그 존재 자체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조차 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죄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자진투항해서 적군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너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너 기도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족에게 하고 이웃사람에게 해요. 그건 뭐예요? 적군이 된 거죠. 예,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라고요. 사람과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는 거, 그거는 사단에게 자기를 내준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에게 내어졌다는 말은요, 당시에 유행어예요. 레데벤둥이라고, 관용어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너를 내어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받아도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거 잘못이에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병원 폭파시키는 거죠. 테러범도 그런 짓은 안 하고요. 나치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병원을 폭파시키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깨뜨리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거,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지켜주기로 작정하지 않은 적군이죠, 적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버렸다는 것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비가 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착한 양심은 뭘까요? 착한 양심은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너 잘못만 시인하고 떼어버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야, 수박이 호박이 되니? 나도 정말 너를 잠깐 믿었던 내가 후회된다.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죄죠. 예? 정죄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그렇지? 라고 물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가룟유다같이 절망하고 자기 목숨 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게 착한 양심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받지 않을 착한 양심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야, 한번 엎질러졌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저주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사실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를 끝까지 원망할 텐데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걸 떼어내고 돌이키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도 돌이켜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잊어버린다. 그럼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나는 영원히 파렴치한 사람이 될 텐데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정죄받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보다 낫지, 그죠? 그렇다고 내가 마귀가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별 수 없어요. 저에 대해서도 아직도 실제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있어요. 안 만나봤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 쪽에. 그죠? 있을 거예요. 그거 저 그냥 놔둘 거예요. 바울사도는 꽤 많았어요, 저보다. 저보다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죽게 만들 일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작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놔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파렴치하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전과 같이 이제도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대요. 그건 다 잘했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착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서 나의 과오를 주님께서 지워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랑의 빚으로 갚을 거라고 내 생명을 드려서 사랑의 빚으로 갚을 거라고 니들이 나한테 한 만큼 나도 그렇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다 이자 쳐서 내가 갚아가지고 니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런 얘기 아니고 사랑으로 갚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은혜 체험하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정죄당해요. 부모가 좋은 얘기만 하는데도 똑바로 앉아라, 끝까지 먹어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고 물건 제대로 갖다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정죄당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이 안타깝지. 예. 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부정 문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 닦았지 그냥. 닦았니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 또 안 닦았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던가?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부정문문을 쓰는 거죠? 예?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정문문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왜 나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좀 못됐잖아, 못됐잖아.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왜 또 나예요? 아주 그냥 기분 나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에게 착한 양심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어요. 내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래서 반면교사예요. 그들은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조금 안 되더라도 착한 척을 하세요. 악한 척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척은, 그죠? 악한 척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하는 거예요. 큰애가 나를 무시할까 봐 이렇게 사나운 표정 짓고 이렇게 힘이 쏠. 그 1학년 때나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 일은 안 돼요. 예, 순하고 착한 표정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의 길은 뭘까요? 선한 싸움, 영적 습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존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의 자존을 회복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싸움만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주셨어요. 쉽고 선한 싸움 하십시오. 소그룹에서도 나누다가도 자꾸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로만 해서 답이 없는 얘기를 끌고 가면 어느 순간에는 끊어버리세요. 그건 그 사람의 취미예요. 그래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답 없는 질문을 끝없이 하면서 마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부부관계를 또 끊으라고 했다고 또 그 말만 예? 인용해갖고 목사님이 설교해서 끊어버리세요. 그런 감정, 그런 말을 끊어버리라고요. 예. 거기에다가는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못 볼 사이가 됐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감정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악한 싸움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제자반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쓰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여섯 가지를 썼는데 1. 어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지금 대상인 거예요. 혹은 우리의 순식구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투는 밝고 객관적으로 할 것. 얼굴 보고. 네. 얼굴 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네. 밝고 객관적으로. 두 번째, 부정의문문을 쓰지 말 것. 네. 그것도 안 했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세 번째, 말을 툭 던지지 말 것.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던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쓰레기도 던지면 안 돼. 그럼 봉지 터지고요. 일이 더 많아. 쓰레기도 가만 놔야 돼. 예. 말은 던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 것. 예. 농담도 판단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분 나빠. 어, 잘 어울린다. 자기 반바지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거든? 더워서 입었거든? 근데 왜 반바지 좋아한다고 또 대번에 그래요? 이 판단하는 말은 항상 어려워요. 자기 되게 좋았겠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되게 억울해요. 억울해. 판단하는 말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보이는 대로 생각할 것. 생각하는 대로 보지 말 것.
그죠?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 주일날 인사하면요,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저기 권사님도 한번 나한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아는데 내가 그분하고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시선 돌리니까 그냥 권사님이 가지 않았나? 오해예요.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할 거야.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길래 인사를 했더니 오다가 자기를 보고 인사하는 걸 보더니 싹 거기를 돌려서 딴 데로 갔대요. 그러기도 참 힘들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제가 굉장히 뭔가 고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기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대로 본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가는데 나를 보더니 외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갔대요. 아니요, 못 본 거예요. 그죠? 예. 못 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리가 있대니까요.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못 봤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못 본 거지. 그죠? 근데 봤는데 외면했대. 그거 봤어요? 못 봤잖아. 생각했잖아. 생각한 대로 본 거죠. 꼭 내가 말할 때 저렇게 반응한대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조금 더 깊어지면 병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도 중증은 아니고요. 저도 조금 있어요. 저도 조금 있어요. 그죠? 네. 병은요, 자기가 인정하면 꽤 그 경증인 거예요. 인정을 못하면 중증이야. 네. 몇 번까지 했어요? 5번, 6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편인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말라고. 그죠? 예,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성질 부려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제가 성질 부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겠는데 제 아내는 무서워서 못하죠 제가. 우리 아들도 무서워졌지. 우리 성도님들도 무섭지. 만만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인데 이해할 거야, 그죠? 성목사님 이해했으면 다 한 거예요. 네, 우리 김재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 눈을 크게 뜨고 저만 쳐다봐요. 아무 얘기도 안 해. 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아세요? 예, 시험이 적어도 10가지가 올 게 9가지는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감정이 몰려올 것들을 다 막아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 습관은 제가 정말 계속 관찰을 한 결과 영적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하루마다 거의 모든 약은 그래서 매일 먹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일주일마다 한 번 약 먹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진짜 까먹어요. 매일 안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일주일마다 한 걸 먹으니까 편하다. 아니요. 그럼 안 먹어요.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은혜 받는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냥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많아. 예, 피트니스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다. 그냥 돈 헌납한 거야. 절대로 못 가요. 매일 가야 돼, 매일.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피트니스를 끊었으면 매일 가자. 그 차라 안 되지. 여러분, 영적 습관은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특세가 또 영적 습관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예요. 그동안에 여름 지나고 코로나 핑계대고 무너졌던 분들 예, 다시 가을 특세 때 영적 습관 회복하고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